1분만 도와줄래? 들어올 때도 힘들었는데 나갈 때도 힘드네. 들어올 때 힘들었으면 그동안 살림이 불어서 나갈 땐 더 힘들지. 나가기 전까지 쓸 건 안 넣었으니까 될줄 알았지. 전 뺄까? 아니 마지막. 오, 마지막은 꼭 헐크 같았어. 그 헐크 이불 보따리 1미터 옮기다가 힘 다 빠졌다. 들어올 땐 그냥 삭막한 차고였는데 오래 살아서 그런지 여기 좀 운치 있어 보이지 않아? 글쎄. 여기 자동차 극장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사장님, 저예요. 잘 계시죠? 요즘 바쁘세요? 아니, 오랜만이라 바깝긴 한데 그동안 결혼도 했다면서 새색 씨가 이런 험한 일 해도 되나? 새색 씨야말로 결혼하고 돈 맛을 알아서 돈 되는 일은 다 해요. 그래, 나는 천연적인 돈 몰랐는데 결혼하고 돈도 모르더라. 한동안 똥을 안 빼서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해보니까 다 생각나고 재밌네. 그래? 왜 여기 앉으래? 이놈들 무슨 꾸구이속이야? 자, 앉으셨죠? 차고 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차고 극장? 게리 쿠퍼,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5분 후에 상영될 예정이오니 핸드폰 전원은 꺼두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세요. 어, 그래? 알았어. 당신도 얼른 꺼. 뭐야 이게? 여기 저희 극장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과 콜라입니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세요. 이런 생각을 했지? 참 특이해. 내 남자친구지만 너도 평범하진 않잖아. 무슨? 난 왕 평범하거든? 어? 벌써 왔어요? 오늘 연습 늦게까지 한다더니? 그러려고 그랬는데 멤버 하나가 일이 생겨서. 먹을 거죠? 문어짬뽕. 아니요, 난 먹고 왔어요. 어디서요? 아, 우리 집이죠 뭐. 뭐 그래요? 아까 저녁 때 수영 씨 집에 전화. 아, 영신이 집에서 먹었다. 영신이 집. 네. 아까 우리 집에 왜 전화했어요? 아니 전화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만 하려는데 수영 씨한테 말이 잘렸어요. 아 그렇다니까 아주 진짜 근사한 자동차 극장이야. 저놈 대단한데? 아니요, 그냥 두 분 기분이나 내시라고.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그렇게 끝나는지 40년 만에 처음 알았네. 고마워 우리 아들, 그렇게 근사한 극장까지 만들어서 보여줘서. 저놈, 나랑 규영이 엄마도 관람 좀 시켜주면 안 되나? 네? 아, 좀 시켜줘. 우리도 거기서 데이트 좀 하게. 얘 귀찮게 뭐하러 가? 아니에요. 네, 두 장 예매하시는 건가요? 그럼 언제 나도 한번 보자. 영화관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 아이고, 식구들 다 보여주려다가 제 몸살 나갔네. 우리 주영이 이러다 사업가 되는 거 아니야? 오래간만에 문화생활 좀 하겠다. 차고 목장. 2인분요?
남자 네 분이서 2인분. 저희가 별로 배가 안 고파서 2인분이면 돼요. 소주 3병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저기 네 곱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곱창 2인분요. 곱 많이. 곱 많이.